오실 분 역시 오늘 이곳을 찾은 분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행복을 남겨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가수 장후의 신 박서진 씨의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을 두고 갔는데 택도난 푸드가에는 검은 연기만 나와 내지 못한 울어야 하나 잊지 못하네 붉은 입술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힘차게 박수! 박서진 씨, 네. 다시 한번 더 환영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전부터 시작해서 눈 한번 맞춰줘요. 이렇게 쭉. 아유 감사합니다. 한별님들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피란별님도 많이 오셨어요. 아유 너무 많이 오셨고. 김희영 씨 팬분들도 계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는 어떤 댄스보다도 이 장구를 채를 들고 있는 이 모습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 아유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기고 계십니다. 앞에 계신 분들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 춤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네. 정말 많이 바쁘시잖아요. 의외로 한가합니다. 여기저기 많이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또 네. 단독 콘서트 네 단독 콘서트 박서진 쇼 했고 예. 조금 있으면 15일날 또 하고 아 바쁘게 네. 돌아다니네. 물 들을 때 노져라. 아니 말도만 네. 서울 공연 티켓 오픈과 함께 네. 동시 전성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야와. 오픈과 동시에? 네네 오픈과 아. 동시에 자, 바로 이분들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네 자 그렇게 또 많은 팬분들께서 사랑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네 또 이번에 또 특별한 앨범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나훈아 씨가 네네 곡 작업에 참여를 하셨다. 정말 감사하게도
나훈아 선생님께서 작사를 해주시고 정자르트 정경찬 선생님께서 작곡을 해주셔서 새로운 앨범이 탄생했습니다. 세상에 선배님한테 너무나 사랑을 듬뿍 받으시나 보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말해 박선진 씨를 보면 워낙 그 또 미남이고 그래. 잘생겼고 동안이기 때문에 갓 데뷔한 신인 같지만요 벌써 올해가 데뷔 10주년이라고요. 그렇다고? 네. 횟수로 연차로는 11년 차고. 네.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묵은지라고 불러도 되겠네. 언제나 싱싱한 겉절이가 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더 특별하고 더 특별한 콘서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쵸 그쵸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의 활동 계획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박서진은 어디까지 쭉쭉 이어나갈 것이냐?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발표한 앨범을 가지고 인사를 자주 드릴 예정입니다. 박서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서진 씨를 행사에서 여러 번 뵀었는데 늘 보니까 사회자가 없을 때 말씀을 정말 팬분들과 호흡을 하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서진 씨의 다음 곡 청해 들으면서 또 행복한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박수를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곡 지나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만 주세요. 사랑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나 미래여 그때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을 떠났지만 오늘도 아낌없이 허물 설치 그저께 밤도 그저께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엇하고 있을까 어쩌라고 연미라도 좋아 지나야 지나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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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여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허물 설치해 그저께 밤도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저께 어쩌라고 연미라도 좋아 지나야 지나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지나야 지나야
노래 괜찮아요?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지나야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 정말로 집안의 가문의 영광일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는 오다가 비가 와서 벚꽃이 다 떨어졌는데 무슨 벚꽃 축제를 하냐고 생각했는데 나무에 벚꽃은 다 떨어졌지만 이렇게 이쁜 벚꽃들이 이렇게 깔려있어서 벚꽃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웃음꽃이 더 벚꽃보다 이쁜 꽃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 곡 더 해도 될까요? 아우 인심도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충청도 아니에요? 그것도 옛말인가 봐. 옛날에 가수 선배님들이 가면 충청도 가면 그렇게 박수가 늦게 나오고 호응이 늦게 나온다고 하더니 이 경상도 맞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즉각에 즉시 대답하기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곡은 이번에도 제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노래 제목이 헛사랑네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헛사랑네 들려드릴게요. 박수만 해주세요. 세상에 내가 나오니까 이것도 좋아해 주시고 노래 제목 헛사랑네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근데 내가 무대를 하다가 생각난 게 있어요. 아까 손빈아 형님이랑 옷이 똑같아가지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저거 옷이 없어가지고 파다 입고 올라온 거 아닌가 하신 분 있을까봐 입다 보니까 이렇게 커플이 됐어요. 마지막에 키즈도 만약에 보라 색깔 입고 올라오면 오늘 난리 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까 하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에? 누나? 누나 고마워요. 아이고 아이고 누나 고마워요. 오늘 한잔 하셨나봐요. 어쩐지 옷도 오늘 색깔 초록이네. 초록이. 어쨌든 끝까지 추운 날씨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수들이 힘을 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나그네야 해가 좀 다가주지 쉬지 말고 달빛에 기물어 꿈에 언니 꿈에 언니 대전 찾아가거라 좋다 나그네야 해가 좀 한번더 쉬지 말고 쉬지 말고 붙잡고 힘을 불어 물에 치 물에 치 대처 못 찾아가라 때면 돌아본다고 내 사랑 스님 도망치 모르고 서정하니 문틀 새로 새겨드는 바람에 너울같이 꽃냄새가 나를 울리 다 같이 가야해 가야 나나나야의 순이 찾아가야 더 큰 소리로 나나나야의 순이 찾아가야 해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나의 18세 이름은 순이 아래 땡땡땡 주고 대청호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소리 질러 그들은 내 세상의 애원이라 못다한 그 사랑도 되찾아질 때 가는 세월 맞을 수는 없지 않네 다 청춘아 내 청춘아 감사합니다. 아유 역시 박서진 씨. 아,
다시 한번 행복한 시간 만들어준 박수진 씨 무대 아래서 듣는 박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아유 우리 서진 환자님. 장구 쏭하니 치우네. 장구뿐이 아니라 춤을 잘 추네. 네. 덕분에 또 이곳 열기가 쌀쌀한 날씨였는데 또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